반갑습니다. 24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만주글의 로마글 전사법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글의 로마글 전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이 볼 것은 멜렌도르프가 만든 만주글 전사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은, 으, 이, 오, 우. 여섯 번째 모음은, 우, 위에, 이렇게 부호를 얹혀줍니다. 자, 다음은, 나. 하고 여섯 개 모음과 결합하죠. 다음은 카. 이 사음은 카, 코, 쿠세 개하고만 결합합니다. 다음은 가. 다음은 하. 다음은 빠 하고 여섯 개 모음. 다음은 파. 다음은 사. 이것은 샤죠. 샤는 부호를 얹혀줍니다. 다음은 타하고 이것은 트죠. 이것은 다섯 개 모음하고만 결합합니다.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다 또는 드죠. 다음은 라. 마, 다음은 차, 이것은 자, 야. 자, 여기서 크, 그, 흐죠. 그런데 전사할 때는 이세 개를 직접 가져옵니다. 크, 그, 흐. 이것은 카, 그리고 이런 부호. 이 부호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 또는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 다음은 까. 다음은 하. 자, 이것은 라. 다음은 파. 이것은 바. 다음은 차인데 이것은 네개 모음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차, 처, 초, 추 이럴 때는 이렇게. 근데 이하고 결합했을 때는 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에는 이런 부호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짜 하고 다섯 개 모음. 다음은 라. 다음 얹혀줍니다. 다음은 쓰죠. 다음은 여기에다 y를 적어줍니다. 다음은 7 보겠습니다. 5호 그리고 이렇게. 다음은 7 하고 이렇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쓰 7주죠. 여기서는 7만 이런 부호가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스 하고 쯔. 자, 다음은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둠비죠. 친다 쳐요. 둠비. 자, 그런데 이 전사법에 따르면 어떻게 전사됩니까? 머리는 점이 없죠. 그래서
T. 여기는 다음은 R은 그래서 툰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발음은 둠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느 아래가 후죠. 그런데 또 무슨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럴 때는 통째로 후 여섯 번째 모음 후로 전사됩니다. 이것은 계집종, 계집어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점이 딸렸습니까? 드가 되죠. 자, 아래는 어죠.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우로 전사됩니다. 그래서 드우. 동생이죠. 동생, 남동생. 예, 다시 돌아와서 멜렌도르프가 만든 만주글의 로마글 전사법은 비록 논문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컴퓨터로 입력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럼 쉬운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하기 힘든 것을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입력해 봅니다. 그 다음은 워드에서 바꾸기 기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열어둔다면 여섯 번째 모음, 이것을 V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X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 부호는 그냥 이 부호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 부호는 R, 그리고 이렇게 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네개 대체된 글들은 다른 글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워드에서 바꾸기 기능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를 이용해서 로마글을 만주글로 바꾸는 방법도 우리 카페에 올렸으니 여러분께서 많은 참고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만주글 첫 걸음 24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주말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